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전송되면 어디로 가요? 똑같은 앱 OS 로그인으로 가는데 포스트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받는 쪽의 포스트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해야겠죠. 앱 포스트 그리고 OS 로그인 똑같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리스폰스. 자, 이렇게 되고 리스폰스의 응답에 저는 send를 해서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 포스트 방식으로 왔으면 body로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유저네임을 저는 화면에 출력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스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모듈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모듈이 bodyPasser라는 거였죠. 예전에 우리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걸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bodyPasser라는 것을 npm으로 설치해 놓으셨어야 되는데 우리 수업을 쭉 따라오셨다면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수업을 따라오지 않으셨다면 bodyPasser를 npm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자, 앱 밑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bodyPasser를 사용하겠다 라는 것을 등록을 시켜 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고 다시 리로드를 해보면 재전송을 해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우리의 포스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다시 제가 일로 엔터 쳐서 get 방식으로 접속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제가 egoing이 아니라 k880이라고 하고 그리고 서브밋을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저는 요 웹페이지 위에다가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로그인 이렇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제목을 단 거예요. 예. get 방식에다가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받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변수로 좀 빼놓읍시다. 그래야 좀 보기가 편하잖아요. when title 유저네임인데 그리고 password 너무 기니까 pwd라고 하고 request body의 password 이렇게 요거는 u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니까 그리고 변수 이름을 좀 다르게 줘야지 여러분이 좀덜 헷갈려요. 예, 얘와 얘가 다 같은지 누구와 누구가 같은 건지를 좀 알기 쉽게 하려면 이름은 좀 달리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어야죠. uname 그럼 똑같아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로그인 애플리케이션의 실제 기능인 로그인을 처리하는 부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가 보통은 개입하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의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사용자의 정보에 따라서 만약에 그러한 사용자가 존재한다면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세상에 너무나 많고 우리 수업이 그걸 다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예,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그냥 그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이 코드에다가 박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우리 수업의 복잡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제가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객체에 유저 네임은 egoing 그리고
password는 111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 데이터는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서 가져왔을 데이터겠죠. 물론 여러분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가 한 명이라고 한다면 굳이 DB에서 가져올 필요 없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스코드에 비밀번호를 담는 것은 언제나 나쁜 방식이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사용자가 전송한 유네임과 유저의 유저네임 값이 같고 AND 그리고 사용자의 PWD와 그리고 유저의 패스워드가 둘 다 같으면 AND 기호는 뭐예요? 앞에 있는 값이 true고 뒤에 있는 값도 true여야지만 이 AND 연산자에 의해서 이거 전체가 true가 되는 연산자죠? 예. 자, 그래서 ID도 맞고 비밀번호도 맞으면 if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request send hello master 주인님이란 뜻이죠. 아니면 response send who are you.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유저네임에다가 제가 이 going 비밀번호는 111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master가 나오고 back 한 다음에 K8805라고 하고 1 3개를 입력하면 who are you가 뜨죠. 그리고 egoing이라고 해도 비밀번호가 틀리면 보시는 것처럼 who are you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비밀번호가 틀렸으면 who are you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다가 a 태그를 써가지고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갈 수 있는 링크를 주면 좀 더 친절한 접근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이제 헬로우 마스터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웰컴 페이지로 보내버릴 거예요. 사용자를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리다이렉트를 해서 이 사용자를 어디로 보내요? 웰컴이라는 페이지로 보낼 겁니다. 자, 비밀번호를 일부러 한번 틀려볼게요. 그럼 후알고 나오고 로그인을 다시 하라고 링크를 주죠. 비밀번호가 맞았다면 보시는 것처럼 웰컴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리다이렉션 된 웰컴 쪽의 구현을 살펴볼 거고 여기에서는 아직 세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션에 대해서 다루는 것까지 같이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